최윤희 전 합참 의장이 해상 작전 헬기 도입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우리 군의 최고위직인 합참 의장이 전역 48일 만에 방산 비리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최윤희 전 합참 의장이 검찰청사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5,800억 원 규모의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와일드캣 도입 비리 의혹에 관여했다는 지금 혐의 받고 계신데 인정하십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나타내니까. 합참 의장 출신이 방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1996년 율곡 사업 비리로 수사를 받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은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시험평가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현직 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개입했는지가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아들이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무기중개업자 한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았다가 1,500만 원을 돌려준 사실도 쟁점입니다. 최 전 의장은 아들과 함 씨의 돈 거래 사실은 사전에 전혀 몰랐고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의장 본인이 직접 돈 거래를 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데다 아들과 함 씨 모두 정상적인 채권 채무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합동수사단이 최 전 의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SBS 김학규입니다.